안녕하세요. 저는 10대 여고생입니다. 제게 척추가 흰 척추측만증이 있다고 엑스레이를 검사를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자세는 삐뚤은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앞으로 더 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같은데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수술을 꼭 해야 할까요? 만약 치료를 하게 되면 호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측만증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10대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은 통증으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기에 자세가 삐뚤어져 있다,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라고 자녀분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학교에서 검진을 할 때 흉부 사진을 찍게 되는데 측만증이 있다 하더라 하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10대 측만증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시게 되면 측만증의 각도를 체크하고 측만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성장판을 체크해 봅니다. 성장판이 아직 열려 있다면 키가 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측만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로 앉고 옆으로 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측만증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이 없을 경우에 10도 이상이 되면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측만증 진단을 받았다면 각도에 따라 치료하지 않고 검사만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조기를 통한 교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측만증의 교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측만증의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이 있는지 체크해야 하고 어떠한 치료가 적합한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